하롱하롱 파랑하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성의 한정 랜서 사카모토 료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큰 전환기인 에도 막부 말기에 활약한 사무라이로 서양식 포술 등을 배워 자국을 서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입니다. 보유 스킬은 유신의 용 A, 아군 전체의 아츠 성능 최대 20% 상승과 크리 위력 최대 30% 상승을 3턴씩 부여, 5구 차지 단계를 한 단계 올리는 상태를 1회 3턴 부여합니다. 라이더의 유신의 영웅이 변화된 스킬로 일본의 대전환기 에도 막부 말기라는 이름의 용을 타고 사람을 위해 자유롭고 허무하게 달린 료마의 삶은 그야말로 하늘에 달리는 용과 같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타카치호의 하얀 오로치 A-는 자신의 MP를 최대 50% 증가, 약화 무효와 강화 해제 내성 최대 100%를 3턴씩 부여합니다. 검은 이형의 오로치라 불리는 오료가 창의 주박에서 풀려나며 하늘로 승천하여 용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신비를 지닌 하얀 오로치가 되면서 얻은 스킬입니다. 아마노 사카호코 쌍비는 자신의 아츠 성능과 버스터 성능을 최대 30% 3턴씩 부여하며 최대 10개의 스타를 매턴 획득하는 상태를 3턴 부여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검은 2형 오료를 봉인하기 위한 천신의 창으로 통상적으로 랜서로 소환된 경우 오료를 대신하여 료마의 유일한 보구가 되어야 하지만 특수한 경위로 인해 두 보구를 전부 가지게 되었고 오료와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긴 창을 반으로 나눠 쌍의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클래스 스킬은 대마력 C+로 약화 내성 15.5% 상승, 기승 ES로 퀵 성능 12% 상승, 변화 오로치 A로 피 크리티컬 내성 10% 상승과 크리 위력 10% 상승입니다. 보구는 그대 태신의 벌판을 정벌하라로 자신의 3턴간 오버차지로 상승하는 보구 위력업 부여 후 방어력 50% 상승 1턴 부여, 적 전체에 강력한 공격을 합니다. 오료를 봉인한 창 아마노 사카호코의 힘을 사용하면 신의 힘을 이어받은 영웅이 혹은 하늘을 나는 용신이 될 수 있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을 포기, 서로 함께하며 그저 시대를 달리고 바다 위를 달리는 존재가 되었으며 오료가 옛날에 잃어버린 힘을 되찾아 바다의 용신과 가까운 존재로 변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식으로 보구명을 읽을 때는 용이여 와다츠미의 벌판을 달려라 인데 여기서 와다츠미는 일본의 해신을 말한다고 합니다. 성능으로는 화력이 약한 부분이 있어 시스템으로 주회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펜드 스킬 해방과 이벤트 예장 등으로 커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랜서 료마의 강점은 골치 아픈 기믹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다수가 나오는 고난이도 보스전에 있으며 약화 무효와 강화 해제 내성으로 고난이도의 디버프 기믹을 완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속성은 중립, 중용, 인, 남성, 인간형이며 재린 재료는 랜서의 피스와 모뉴먼트, 영웅의 증표, 허영의 먼지, 전마의 유각, 용의 영린을 사용. 스킬 강화 재료는 랜서의 휘석, 마석, 비석의, 허영의 먼지, 영웅의 증표, 한구령, 용의 영린을 사용. 어펜트 스킬 재료는 휘석, 마석, 비석의, 뱀의 보호, 전마의 유각, 여진 화약, 소강 로심입니다. 2년 예장은 어느 바다에서 있었던 일로 아군 전체의 아츠 성능과 MP 획득량을 10%씩 상승시킵니다. 일본 열도를 만든 이자나기, 이자나미가 사용했던 창으로 후에 타카치호노 미네산에 꽂혀 오료를 봉인, 시간이 지나 전국을 돌던 료마가 창을 뽑아 봉인을 풀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랜서 우츠미의 에리세가 사용하는 아메노 사카호코와 같은 창입니다. 억지력의 수호자 사카모토 료마가 특이점에서 나타난 자신의 이프의 존재, 통칭 보신 성배 전쟁의 랜서로 소환된 료마와의 사건을 계기로 탄생하게 된 특수한 서번트입니다. 라이더에서는 오료를 보구로, 랜서에서는 아마노 사카호코를 보구로 가지고 나오지만 그 두 가지를 전부 가지게 된 어떻게 보면 완전체의 사카모토 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료마와 오료의 인연과 사랑을 포함한 모든 것이 절정인 상태로 칼달 커플들은 굉장히 달달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서번트입니다.